세 번째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자기만의 전문성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第三个是我们要开发自己的专业性的部分。 그 전쟁이라고 해서 항상 뭐 칼하고 창하고 방패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我们的战争不是只靠我们的枪刀才能够战胜。 기존의 사람들은 무술이 뛰어나고 신장 조건도 좋고 무기도 좋아야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过去的战争是都是靠着枪刀才能够战争。 그러나 다윗은 새로운 방법,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但是我们的大卫是用新的方法战胜了哥利亚。 칼로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고, 창으로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고, 방패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었습니다. 大卫让我们看到的是，不是靠着刀枪，或者是穿着盔甲才能够战胜一切。 다윗이 나가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대표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我们知道扫罗要把他的盔甲、他的衣服、刀枪就要给他的时候， 그런데 그 갑옷을 입고 걸어보니까 무거워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穿上了大卫的盔甲以后，连走路都走不动。 그러니 싸울 수도 없어요. 所以不能够战争。 그래서 이게 사울한테는 좋은 것인지 몰라도 다윗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虽然对扫罗是一个很合适的衣服，但是对大卫来说不合适的衣服。 남의 옷을 가지고 남의 옷을 입고 남을 부러우면서 남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我们不要想这个妄想说用别人穿的衣服、别人的样式、别人的想法，我们要战胜一切。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기만의 장기가 있고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가세요. 我想神给我们每一个人不同的专业、不同的恩赐在我们的身上。 그래서 다윗은 갑옷을 그 사울의 옷을 벗고 자기 방식으로 목동 생활할 때 자기가 연습하고 잘하던 그 방식으로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大卫却用平常牧羊羊群的时候，怎么样战胜了这些野兽的力量，用这样子的自己拥有的专业来跟哥利亚征战。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사울 왕은 다윗说：“你用什么样的方式要战胜哥利亚？” 다윗은 자기가 목동을 할 때 그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所以呢，大卫就把过去牧羊羊群的时候怎么样遇到了野兽，战胜野兽的故事。 하나님께서 제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 제가 이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쫓아냈고, 또 그들이 양을 잡았을 때도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그 양을 건져냈습니다. 他说那些的熊或者是野兽来吞吃羊的时候，我就追赶他，把他们从口中把这些的羊救出来。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도와주셔서 그때 그 곰처럼 그때 그 사자처럼 저 골리앗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神怎样从熊跟狮子的手中把这些羊群救出来，同样的神要从哥利亚的手中要把以色列的人要拯救出来。 여러분들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请问大家， 你们过去曾经有没有得到神的帮助过？有的话，你们说阿门。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도와주셨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건망증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我们发现很多的基督徒有健忘症。 他们虽然过去得到了很多神的恩典，只要有新的问题发生的时候，过去的神的恩典都忘光了。 사울 왕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적이 있었고 그 형님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적이 있었는데 진짜 필요할 때는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我们的扫罗也曾经得到神的帮助，我们大卫的哥哥们也曾经得到神的帮助，但是新的问题来的时候，这一切的问题呢当中，他们忘记了神的恩典。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뱀잡이술이라는 독수리가 있는데 평소에는 창공을 날아다니다가 눈도 잘 보이니까 뱀이나 두더지 같은 거를 딱 내려와 가지고 잡아서 쪼아 먹습니다.
非洲有一种鸟，就是抓蛇鸟。它们虽然在空中，但是看到蛇，它就下来就把这个蛇咬了，就把它吞吃了，就是一个抓蛇的鸟。 그런데 그 뱀잡이 수리 독수리도 약점이 있는데 그 두더지 뱀을 쪼아먹고 있을 때 갑자기 표범이 달려들면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까먹고는 그냥 뛰어다닙니다. 但是这个鸟有一个特征，当它吃食物的时候，突然间有一个另外一个野兽什么来抓它的时候，它就忘记自己有翅膀。 所以不是去飞，乃是用跑的，所以呢，它就被别的野兽吞吃的这种的鸟。 날개를 펴고 한 2~3m만 날면 될 것을 뛰어가니까 표범한테 잡히는 것입니다. 所以那种的黑豹，他们这个来吞吃的时候，它只要飞2公尺，它就抓不到。但是呢，它以为没有那个翅膀，所以一直跑就被它吞吃了。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 주셨는데 꼭 필요할 때 그 날개를 펴지 않고 그때는 믿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我们为什么神已经把信心的翅膀给了我们，但是一旦有问题的时候，没有展开展翅这个信心的翅膀，而被魔鬼吞吃呢？ 그 문제를 이루라고 그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你们一定要相信，神为什么把信心的翅膀给我们，就是让我们展翅上腾来完成神给我们的使命。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大卫他对自己的身份是完全的正确的认识。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像大卫一样，我们也要清楚的知道我是谁。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싸움의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我必须要知道我战争的目的，而且我要知道我的仇敌是谁。 골리앗은 자기가 섬기는 다른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들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我们知道哥利亚他呼叫了很多这些神明的名字，他们就仗着他们的力量来征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但是大卫是靠着耶和华的名字来征战。 하나님의 편의 대표 선수로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他是代表耶和华的军队来出去征战。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까? 各位，你们是为谁征战？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왜 그 꿈을 이루어야 됩니까? 你为什么要完成这个使命？你为什么要能够达到这个目标？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이 싸움은 사람의 힘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大卫战争的最重要的目的是能够让这个战争中彰显神的荣耀，而且能够知道靠着神是没有 不可能战争得胜的这样子的一个原因。 여러분 그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진영에 와가지고 하나님 욕을 막 했습니다.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我们知道哥利亚有40天的时间来到以色列的军队的阵营，一直亵渎神，来咒骂这些的神的名字。 그렇게 40일 동안 이 얘기하는데도 전부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虽然40天以色列人受凌辱辱骂，没有一个人敢出来跟这个哥利亚征战。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 욕을 40일 동안 집 앞에서 밤낮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假如我们举一个例子，有一个人莫名其妙的来到你们家门口40天来咒骂你的父亲的话，你会怎么样？ 그런데도 여러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아버지 자식이 아닙니다. 若是有40天骂你的父亲，但是你都不挺身而出的话，你根本不是这个爸爸的孩子。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 모독을 하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因为大卫听了哥利亚40天的咒骂神的时候，他忍受不住。 他不得不出来，因为他是神的孩子。 그래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다윗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걸 저는 뽀빠이 모멘트라고 그래요. 我呢看到大卫这么样子的充满了义气出来，你们有没有看到？
那个Popeye 그 뽀빠이 걸프렌드가 올리브인데 평소에 뽀빠이를 이렇게 랄랄라 룰루루 지내다가 그 올리브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뽀빠이 살려줘. 我们知道 Popeye 他有一个女朋友叫做 Olive. 他每次有危险的时候 Popeye 救我，他就开始吃蛮忙吃那个叫素菜，素菜，完了又叭叭叭叭就出来了啊。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시기 바랍니다. 但愿我们为了神的荣耀要挺身而出。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我们知道征战主户耶和华。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但愿为着神的荣耀为着神的名我们要征战到底。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那个时候神会帮助我们。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너는 네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랬습니다. 所以我们大卫说你是靠刀枪来征战但是我要靠你所辱骂的耶和华的名我要跟你征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도와주십니다. 当他呼求神的名字的时候，神就出来亲自的跟他们征战。 기도는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我们知道战争祷告是更换我们战争的对象。 기도하기 전에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는데 祷告之前是哥利亚跟大卫的征战。 기도하게 되니까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但是他祷告的时候变成是哥利亚跟神的征战。 제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무림매를 돌리다가 그 다음에 쫙 던지는데 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돌이요 약간 벗어나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이 녀석 헛방지르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만큼 가다가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니까 이게 말려가지고 들어와서 맞아 떨어진 겁니다. 我相信大卫他的技术不是那么好，他甩石的时候，那个石头甩出去的时候呢，稍微这个脱离了方向，结果呢，神就在那边吹了一下，结果呢就打这个打出来以后呢，打到他的太阳穴的里面。 다윗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섯 개의 돌을 준비했는데 원샷 한 번에 끝내버리게 된 겁니다. 大卫他预备了五个石头，因为第一个石头没有中的话，第二个石头，第二个没有中，第三个石头。但是呢，虽然没有瞄准，但是呢，因为神的帮助，让第一次就战胜了哥利亚。 다윗이 준비하고 기대한 것은 다섯 개 중에 하나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에 넉넉히 이기고 끝내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虽然大卫是若是第一个石头没有打中，第二个他用五分之一的这种的成功率，但是我们的神却第一次就能够战胜，而且战胜有余的神让大卫能够打胜。 아멘. 골리앗이 땅 맞고 쓰러졌을 때 그냥 놔두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기회를 놓지 말고 빨리 달려가서 다윗처럼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어버려야 됩니다. 所以我们知道这个大卫用甩石打中了哥利亚，哥利亚虽然倒了，但是他还会起来。那个时候抓住机会，赶快跑过去，用这个刀要把哥利亚的头要砍下来。 그래서 돌에 맞고 목이 떨어져서 굴렀는데 그게 rock and roll이라는 말입니다. Rock and roll, rock and roll. 就是我们知道大卫这个甩石迎着哥利亚打中了，而且他用刀把他头砍下来，这个叫做 rock and roll。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神相信我们每个人。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다음 대에 나아가 다윗처럼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但愿你们用信心的步伐、信心的思想出去征战，像大卫一样过一个得胜的人生。 그 싸움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달려가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무찔렀습니다. 以至于我们这些以色列人看到大卫把哥利亚的都砍下来的时候，得着勇气，得着信心，他们就一起把我们这哥利亚的军队，这个敌人全部的都杀掉。 골리앗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오고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我们知道哥利亚的时代离开，大卫的时代来到，扫罗的时代离开，大卫的时代来到了。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이 이곳에서 보고 계십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하나님, 이영훈 목사님의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我们知道你们看到有形的，我们鲁伊岛纯福音教会的复兴的样式。我们所看到的，就是我们的神是赵永基牧师的神，李永新牧师的神，也是你我的神。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처럼 여러분도 큰 꿈을 꾸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这个时候我们卷难的时间，但是我们三次的说主啊祷告的时候，主啊让我一切像哥利亚的问题都要离开，像哥利亚一样的这样子的畏惧的这个目标能够达成。我们说三声主啊以后，我们一起来祷告，我们一起来祷告，一二三，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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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